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황아름입니다. SG골프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제18장은 드라이버 샷 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랫하게 쳐야 할까 또는 업라이트하게 쳐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체 구조에 따라 또 어드레스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손이 낮은 경우 또는 키가 커서 약간 위에서 내려보는 형태의 이렇게 서 있는 경우 손의 높이 그리고 샤프트의 라인에 따라서 백스윙의 궤도가 정해지는데요. 약간 어드레스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게 백스윙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체가 좀 세워져 있는 형태, 위에서 보고 있는 형태는 또 업라이트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요. 이 어드레스와 상관없이, 신체 구조와 상관없이 백스윙을 낮은 상태에서 업라이트하게 든다거나 좀 높은 상태에서 플랫하게 들었을 때 드라이버 궤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라인을 그대로 백스윙으로 보내는 연습 방법 제가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가 우드와 드라이버를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백스윙을 만든 다음 어깨 라인으로 백스윙을 만드시고 클럽을 이렇게 이어볼게요. 이렇게 어드레스 각도와 백스윙 탑의 각도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연습 방법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 위치에서 어드레스 한 다음 백스윙을 가서 왼손 엄지와 오른쪽 어깨 라인 이렇게 정확하게 라인을 잡아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어서 보통 보면 상체가 약간 숙여져 있는 상태 또는 약간 들려있는 상태에 따라서 플랫함과 업라이트함이 만들어지는데요. 인위적으로 당김에 또는 들어올림에 각도를 만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 백스윙 탑의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팔이 길고 상체가 조금 세워져 있는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는데요. 4분의 3 스윙에서 이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백스윙을 했을 때 그립 끝이 공을 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적당한 백스윙을 했을 때 일직선으로 이어진 라인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이렇게 스윙해보면 제 어드레스에 맞게 제 팔 길이, 키, 그리고 어드레스의 형태에 맞게 자연스러운 페이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본인이 가진 신체 구조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달라지는데 이 각도를 다른 방향으로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일정한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샤프트 라인이 오른쪽 어깨 라인을 정확하게 스치는 것 그리고 이 끝이 그리 끝이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보신다면 궤도를 정확하게 갔는지 인위적인 업라이트함, 플랫함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드라이버 샷 궤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골프 생활에 있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SG골프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다음 시간은 드라이버샷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아름 프로였습니다.